반갑습니다. 카페 너나들입니다. 저희가 카페를 연지 어느덧 반년이 되어 가는데요. 첫 오픈에 비해서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고 단골 손님까지 이런 변화들을 저희가 겪어오고 있는데요. 남은 반년도 우리 함께해요. 오늘은 저희 너나들이가 꼭 전해드리고 싶었던 학과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항상 햇빛을 바라보라. 그러면 그림자를 볼 일도 없을 것이다. 누구의 말일까요? 아시나요? 자, 공부하세요. 장애를 가졌지만 설리번 선생님의 도움으로 교육자, 사회운동가의 길을 걸었던 헬렌 켈러가 한 말입니다. 헬렌 켈러, 다들 이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설리번 선생님이 되어줄 그들이 모인 학과, 특수교육과입니다. 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어색해하지 마시고 네. 자기소개 편하게 카메라 보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에서 특수교육 전공하고 있는 이유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리씨. 유리씨가 네. 나온 특수교육과. 네. 그렇죠. 학과가 아니라. 특수교육과. 네. 저도 평소에 좀 알고 싶고 관심이 있던 학과인데 네, 아무래도 특수교육 가면 사범대 됐죠? 네, 네, 맞아요. 저도 사범대 가고 싶긴 했거든요. 오, 네, 못 근데 왜? 아, 수능을 잘 못 보셨나 봐요. 네. 제가 정시를 나오긴 했는데 네. 지난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저는 정시 때 이제 구경수가 아니라 네. 원수회 때 사람이라서 아 저도 아 거봐요 언어는 네. 언어는 언어 아닙니까? 언어입니다. 네. 언어. 네. 외국 영어 아니고 외국어죠? 외국어. 네. 그렇죠. 혹시 수리 영역? 한 번쯤 꼭 들어보고 싶었던 우리 사회 빛을 밝혀줄 학과 카페 너나들이 특수교육과 메뉴 영업을 시작합니다. 네, 카페 너나들이 1부는 바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나오신 출연자분께서 이제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특수교육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저희한테 직접 질문을 보내주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책임감이 그만큼 막중하니까요. 네, 저희 과를 대표해서. 네, 그럼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과 네. 어떤 학과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특수교육과는요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그러니까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과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쉽게 말해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담임 선생님 혹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되는 학과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범대와 마찬가지로 이제 임용고시, 네. 네. 임용고시도 봐야 되고 네. 자격증도. 네, 네, 교원 자격증도 3급 교원 자격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 3급이 나오면 혹시 네. 어디까지 취업이? 아, 취업이요? 네. 아. 3급 교원 자격증으로는 네. 그냥 취업할 수 있는 곳은 사립학교? 네, 사립학교에서 따로 채용 과정을 거쳐서 채용이 되면 학교 선생님으로 일을 할 수 있고요. 보통 공립학교에 가려면 임용고시라고 다들 말을 하는 임용시험을 네. 봐야 합니다. 아, 괜히 고시가 아니죠. 네, 네. 그렇죠. 네, 높을 고 말고.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이 특수교육과라는 학과를 전공으로 삼는 계기가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계기요? 네. 저는 사실 특수교육이라는 학과를 딱 정해놓고 원서를 쓰진 않았고 사범대를 가고 싶어서 어떤 학과를 전공을 해야 할까 고민을 좀 하고 있었어요, 고3 때.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장애를 가진 분이랑 좀 가까이 지내서 장애에 대한 어떤 특별한 편견이나 두려움, 망설임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특수교육과를 딱 봤을 때 뭔가 그냥 끌리는 거예요. 약간 첫사랑 끌리듯이 네, 네. 그런 느낌. 그래서 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드릴 순 없지만 어떤 뭐 두려운 마음이
듣고 재밌겠다,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했고 어떻게 또 합격을 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막간 질문인데 유리 씨에게 첫사랑이란? 끌리는 거?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네. 주변에 그런 편견이 없었고 일단 네. 유리 씨는 특수교육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유리 씨는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네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없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사범대에 속해 있는 특수교육학과를 전공을 하게 된 거겠죠? 네. 네. 네,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어떻게 보면 진로에 관련된 건데요. 특수교육과를 나오면 특수교사를 네. 많이 생각하는데 그럼 그거 말고 다른 진로도 있을까요? 네, 다른 진로 당연히 있습니다. 보통은 그런데 특수교사를 보통은 되게 지향을 하고요. 아닌 경우에는 저희과는 그러니까 모든 특수교육 전공자는 표시과목이라는 쉽게 말하면 부전공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다 자기만의 과목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특수교육 전공생들도 다 자신만의 과목이 있는데 네, 저희과 같은 경우는 직업이라는 과목을 전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업이라는 과목과 특수교육을 함께 공부를 하면 직업평가사나 직업상담사 같은 자격증을 또 따로 딸 수도 있어요. 네. 자격증을 따로 취득을 할 수 있어요.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직업평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복지관이나 뭐 시청 이런 곳 아니면 고용공단 이런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진로는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더해서 뭐 학자의 길로 나아간다던가 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유리 씨는 그 중에서 혹시 그 세 가지 중에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네, 저는 현재 지금 4학년이라서 대학원 준비를 특수교육 전공으로 대학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 대학원을 지원을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학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공부를 이어가실 네, 네. 계획인 거죠? 네. 인생은 끝없는 공부입니다, 여러분. 공부는 끝이 배워야 없어요. 해요. 네. 자, 그러면 솔직한 유리 씨의 심정은 뭘까요? 아, 저는 특수교육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수업에 관련된 건데요. 참 뭐 어느 학과든 수업이 되게 다양할 텐데 네. 그 여러 가지 수업들 중에 특별히 뭐 크게 깨달은 게 있을까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교육학과 또 교육학과 중에 또 특수교육과다 보니까 네. 뭔가 좀 더 스페셜한 혹은 네. 뭔가 유니크한 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질문이 들어온 것 같거든요. 저희 과목 중에 사례연구라는 과목이 있어요. 사례연구가 뭐냐면 쉽게 설명드리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직접 가서 아이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특성을 파악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보는 수업이거든요. 한 학기 동안 특수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이 한 명을 제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 아이의 행동 특성이라든지 그 아이에게 어떤 중재를 가하면 행동 특성이 긍정적으로 변할 것인지 뭐 이런 연구를 해보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과 같은 경우는 사례를 많이 알아야 좀 더 나중에 교사가 되거나 뭐 학자가 되거나 그랬을 때 더 공부를 그렇죠. 뭐 데이터가 많이 쌓여 네. 있을 테니까요. 네네. 네. 사례를 많이 알아야 더 이해를 하기 쉽거든요. 왜냐면 장애가 하나라고 정의를 내려서 그 장애 안에 모든 사람이 속한 게 아니라 한 장애가 있어도 정말 여러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례를 많이 아는 게 중요한데 그 한 학기 동안 한 아이를 관찰하면서 아 이런 장애에는 이런 특성을 가진 아이도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던 한 학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과목의 이름이 사례 연구. 네, 특수화 사례 연구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꼬리 질문인데 우리가 교육과들, 그 사범대나 혹은 일반 전공인데 교직이수를 듣는 네. 사람들이 네. 교생 실습을 나가곤 하잖아요. 네. 그럼 그 특수교육과도 마찬가지로 교생 실습을? 네, 특수교육과도 당연히 교생 실습 나갔다 오고요. 만약에 특수교육이랑 일반 중등을 전공하셨다면 일반 중등에서도 교생을 나갔다 오셔야 되고 특수교육에서도 교생을 나갔다 오셔서 두 번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복수 전공을 하고 계시면? 그럼 사례 연구랑 또 별개로 교생도 나가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거의 매 학기 특수학교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럼 뭐 교생실습이나 그런 거 몇 번이나 나가보셨어요? 아, 교생실습은 대학 사범대생이면 한 번 혹은 두 번 나가고요. 네. 봉사는 이제 매 학기 나가는 겁니다. 그럼 아무래도 뭐 교생실습이나 이런 사례연구를 나가면 학교에서 일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소속돼 있던 대학교가 아니라 네. 그 나간 그 학교에서 일들이 많을 텐데 혹시 뭐 재밌었던 일이나 그런 건 없을까요? 아, 재밌었던 일 진짜 많아요. 네. 저는 그 서울시 모처에 있는 지체장애 학생들이 모여있는 휠체어를 주로 타는 친구들이 많은 학교를 갔는데 한 친구가 겁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근데 저 겁이 어느 정도까지 많은지 모르고 저희 반 담임선생님이랑 저랑 그 친구에게 재미를 주고자 네. 그 말탈 있잖아요. 네. 진짜 약간 실제 말처럼 생긴 네, 그 말탈. 네, 네, 네. 보고 말이 동물을 좋아했거든요. 그 친구가. 그래서 아, 말탈을 쓰면 굉장히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말탈을 쓰고 딱 그 친구 앞에 가서 히히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랬더니 진짜 말인 줄 알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네. 아, 그럴 수가 있겠구나. 네네. 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네. 그 친구는 정말 놀란 거 아닌가요? 네, 그 정말 놀랐는데 네. 그 미안한 마음 반, 귀여운 마음 반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추억, 교생의 추억도 한 가지 있고요. 네. 교생의 추억 말하자면 정말 많지만 제가 직접 수업을 해본 거 그것도 좀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말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었네요. 네. 네,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많이 놀랐길래 잘 이렇게 달래주고 좋아하는 음악도 틀어주고 그래서 다시 관계 회복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말아요. 히힝. 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빠밤. 빠밤. 감사합니다. 내가 이 학과를 선택하기 잘했다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을까요? 잘했다. 뿌듯했다. 그렇죠. 이런 느낌? 네, like this. 오케이. 저는 4학년이라서 이제 쭉 돌아보니까 솔직히 학부 때 배웠던 거는 저희가 굉장히 얕고 여러 개를 배우니까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하면 좀 거짓말 같고 가장 잘 배웠다고 생각되는 건 세상을 바라볼 때 평등하게 바라보는 관점을 좀 잘 정립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장애라는 게 직접 겪어보지 못하면 모르는 일이거든요. 근데 저희도 물론 직접 겪어보지 못했지만 특수아동만큼 직접 겪어보지 못했지만 4년 동안 각 장애별로 특성을 배우고 이 아이들이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 우리 사회에서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어떤 서비스를 주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배워보면서 평등의 관점을 어떻게 세워야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배제되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막 빛이 짠. 원래 이런 제가 이런 드립을 치면 주로 당황하시는데 만만치 않은 게스트를 모시고 현재 카페 너나들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근데 정리를 해준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답변 내용이 뭐라고 하셨죠? 오늘 평등에 대한 관점을 네. 잘 정립할 수 있었다. 빈 유리. 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빠밤. 네, 여섯 번째 질문은 학생이 직접 자신의 고민을 얘기해 준 건데요. 특수교사가 되고 싶지만 누군가를 위해 돕는다는 게 조금은 두렵고 괜히 저로 인해 그 사람이 힘들어질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런 점이 학과 지원을 망설이게 되는 순간이기도 한데요. 이런 제가 특수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여기서 그 사람은 학생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 그 학생이 힘들어질까 봐. 일단 특수교사는 저도 현직 특수교사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감히 이야기를 해본다면 특수교사는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아니라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그냥 돕는 사람은 엄연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교사라는 직업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다음엔 특수교사는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걸 고민을 해보시고, 그렇다면 나는 교사의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이어가시다 보면 좀 두려움이 없어지고 자신감이 생기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반 교사든 특수교사든 누구나 다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옳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누구나 다 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으면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두려움을 많이 가지지 마시고 내가 특수교사 그리고 이 장애 아동들과 잘 생활할 수 있을지 적응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을 보내준 학생이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이란 어린 나이에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기특한 거고 대단한 거죠. 그렇죠. 관심이 네.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많은 발걸음을 나아갔다고 생각합니다. 너 굿. 럭키 세븐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네. 이번에는 방금 전에 이렇게 밝았던 거와 다르게 조금은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장애를 바라보는 인식들이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혹은 이런 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법 제정이나 규범 이런 거를 말하기는 좀 어렵고 그냥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장애는 어떤 틀리거나 고쳐야 되거나 치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불러야 되죠? MC님 해주세요. 싫은데? 싸우시는 거? 이쪽에 있으신 분이랑 네. 네, MC님이 이쪽입니다. 네, MC님이 머리가 짧고 제가 머리가 길고 MC님이 남자고 제가 여자인 것처럼 이렇게 그냥 각자 다른 특성을 지닌 게 장애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거나 힘들거나 두려운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더 밝고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네, 네. 사람들이 생각만 조금만 바꿔줘도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네. 피스. 노력해요. 피스. 네, 이렇게 1부 질의응답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 답변들이 벌써요? 네. 너무 답변들이 화려했습니다. 정말. 네, 쉽사리 얻을 수 없었던 정보인데 네. 학과 자체 정보가 이런 걸 알았으면 하는 인식들이 피부로 느껴지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또 마지막에 이제 장애는 뭐 질병이나 틀린 게 아니라 네. 다른 거고 우리 사회를 같이 구성하는 구성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멋있다고 제가 엄지 따봉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요? 엄지 엄지차 엄지 엄지차. 네, 2부로 이제 넘어갈 건데요 저희가. 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는 장애에 관한 상식 퀴즈를 준비해봤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카페에 있는 우리 앞에 계신 분들 포함해서 이 카페 방문해주신 손님들이 모두 든든하게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상식 퀴즈 채널